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전국 정말 한순간에 급냉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이 지금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여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이런 혼돈에 빠진 민주당 과연 총선 어떻게 이 대비를 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분을 모셔야겠죠. 이 선거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당에서의 중진 의원 그리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 200여 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가 상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느 때보다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아니, 한숨이 나와요. 왜요? 반갑지 않으세요, 교수님? 너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전국이요? 예. 저도 민당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이요, 우리는 일견 이런 생각합니다. 민당이 죽으면은 우리는 반사적 이득을 얻으니까 국민이 좋겠지.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민당이 바로 서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씁니다. 이걸 적대적인 그 공생관계라고 해야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민당이 바로 서야 우리도 또 똑같이 바로 쓴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적으로 저는 민당이 정말로 더 민주적인 정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민주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개혁적인 정당이 돼달라. 정말 그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정말 지루원입니다. 네. 제가 이 전화 인터뷰 제가 좀 전에도 네. 제가 오면서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서 너희들 바로 서야 된다. 그래 우리 당도 바로 선다 이 얘기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것부터 여쭤보려고요. 예. 이 지금 가결표 던진 거 해당 행위입니까? 해당 행위 아니죠. 해당 행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당론으로 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내대표가 박강원 원내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부결하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자유투표에 이름을 했습니다. 당론도 정해지지 않고 민당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 해당 행위입니까? 행위입니까? 해당 행위? 절대로 아닙니다. 해당 행위로 몰고라가고 있는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색출까지 한다며요. 지금 색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색출의 방법이 뭐냐. 지금 그 구속을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서를 100만 장을 지금 만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당원들 중심으로. 그런데 의원들한테 전원 또 그걸 쓰라는 겁니다. 쓰지 않는데 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 안 썼다. 너 분명히 가결표 던졌다. 이렇게 색출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민당의 역사가 68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참 막말로 얘기해서 민주화 투사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배임 뇌물 혐의가 수천억대 아닙니까? 개인의 범죄를 통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당 행위다. 왜 이거를 부결 안 시켰냐 라고 하는 저 논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바로 제가 어제도 야 이게 바로 민주주의로 위장한 천체주의 행태다.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 이런 데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민당 지도부가 양식 있는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뭐 갈등이 친명계, 비명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 저는 이제 분당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물론 결과에 대한 예측인데요. 야 이재명 대표라고 한번 본인이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이 10개 범죄 혐의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을 면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감옥 갈 거라는 거. 어차피 검찰의 구형이 뭐 34년을 넘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어차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사면복권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정치범으로 해서 사면복권을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하고 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던질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한다면은 분당을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 분당을 가장 막아야 되고 분당이 자기의 정치 운명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왜? 본인 어차피 감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감옥에 가더라도 명분을 살려야 됩니다. 아, 내가 민당을 살렸다. 민당이 재집권의 기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도왔다. 그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사면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사면복권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은 민당은 분당 상태로 가겠느냐? 그건 아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자라면 던질 거다. 던질 거다. 만약에 구속이 저는 구속이 된다라고 봅니다. 구속이 90% 이상 구속이 됩니다. 왜?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심합니다. 한마디로 이화영 그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을 보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면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재판에서요. 재판하기 전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17차례 대북불법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그 변호인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 법정에서 막 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법정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민변의 김모 변호사입니다. 김모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고 검찰 의견서에 부동의를 하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갑자기 또 사라져버립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왜? 이게 다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 끌기. 사법 방해, 조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걸 다 느낍니다. 결국 이게 바로 증거인멸 시도라는 거. 그래서 구속은 됩니다. 저는 99%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구속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비명계에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비대위 전환해라, 뭐 지도부 사퇴해라 등등등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 이제 당선이 된 우리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를 맡겠죠. 대행체제를 맡고 그게 쭉 가다가 구속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엔 12월 말이 소위 말해서 작년 8월 달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잔여 임기 8개월에 딱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때 돼야 비대위로 갑니다. 예. 그러면 12월 말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던질 겁니다. 근데 그때 공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충 윤곽만 윤곽. 공천은 내년 3월에 합니다.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아니 윤곽이라도 공천은요 매번 바뀌어지면 공천의 마지막은 3월 중순에 이루어지거든요. 마지막 공천은. 예.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시킬 거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비대위로 전환시켜서. 거기서 비명도 갖지 않고 갈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표직은 계속 대표직은 가지고 있다. 아마 옥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옥중 공천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이 지금은 엄포죠. 내 말 들어라는 엄포고요. 옥중 공천 있을 수 없고요. 본인은 마음속으로 말로 옥중 공천 하겠다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구속된 상황 하에서 비대위 전환이 12월 말 2월 이루어지니까 12월 1월 초에 비대위 위원장을 자기가 어느 정도 얘기 잘 되는 사람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당 상태를 막으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옥중 공천도 하고 옥중 출마도 하고 다 하라고 그랬을 때 좋아요 누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눌렀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네. 본인은 지금은 당장이 감정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감성적으로 본인은 무조건 옥중 공천을 하고 옥중 출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면은 비대위 전환이 됩니다. 비대위 전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친명 비명이 하나로 간다. 분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분당이 된다. 분당이 된다면은 이제 아니, 색출해서 징계하면 분당돼. 근데 색출해서 징계하는데 말로 그렇지 징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그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고 한번 보십시오. 저 당한테 누가 총선에서 표를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저 정당 가지고 안 되죠. 근데 이 대표가 떨쳐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되는 뭐 김부겸, 정세균, 뭐 김동연 이런 주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소위 이제 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심점을 활용해 구축이 된다면 그 가능성은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낙연 뭐 우리 전 대표나 뭐 여러 사람이 모일 수는 있을 겁니다. 모이더라도 야 절연하자 분당하자 하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뭐 징계를 하고 해당 행위로 한다? 그건 정말 분당의 가능성이 커진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당론도 아닌데 내가 왜 해당 행위죠? 해당 행위 한 거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고요. 본인이 소위 말해서 현재 뭐 정청 내 이제 이런 분들 통해서 다 압니다. 일종의 어떤 인민재판 마녀사냥은 몰아가지만은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선거법 재판에서요. 지금 선거법 재판하고 1심에서 1심에서 만약에 100만 이상이 나오면요. 그 친명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엄포다. 절대로 징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90% 이상 구속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셨으니까. 예. 그 회기 중에 석방 요구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석방 요구안을 한다면요. 이제 석방을 한다는 게 과거 이제 서청원 대표한테 이제 석방을 하는데 석방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거지가 한정이 돼서 있게 됩니다. 근데 대적인 활동, 물론 이제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기 중에 뭐 의정 활동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데 석방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표가 통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제적이형 과반수, 출석이형 과반수인데 소위 말해서 체포동의안도 결국에는 가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석방 요구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을 넘을 거냐? 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넘을 수 있다라면은 친명계, 비명계가 석방 요구를 하자라고 됐을 텐데 그럴 때쯤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선 후퇴, 비대위 전환, 공천에서 손 뗀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친명, 비명 간의 어떤 딱 아구가 맞았을 때 석방 요구안이 올라오지. 네. 그게 안 맞으면 석방 요구안 절대로 올라올 수도 없고 석방 요구안을 친명계에서 던졌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망신당한다. 절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말해요? 오히려 예.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번에 가결표가 149표이지 않았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부결이 136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맡겠다는 게 136입니다. 그런데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10표입니다. 기권표, 무효표가 전부 다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 요구안이 오더라도 149에 160명가량이 안 되라고 부결시킬 거다. 그래서 석방 요구안을 내겠다는 건 본인들의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희망적인 사고, wishful thinking이고 친명 비명 간의 정책 대타협을 통할 때만 던질 수 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비대위로의 전환, 공천권을 내려놓는다 등등의 여러 조건이 맞았을 때야 가능한 일이다. 네. 혹시 말해요, 막 색출하고 막 징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혹시물을 석방 요구안의 제출을 대비해서 이 비명 진영의 어떤 그런 걸 좀 누르기 위해서 석방 요구안이 오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쫄지 않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한 40명 가량 되는데요. 예. 이분들 한번 행태를 보세요. 이분들이 지난 2월 27일 날 그때 그 가결이 139, 반대가 138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 예. 그때 무효 기권표가 무려 20표였습니다. 무효 기권표는요. 그게 전부 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어떤 자세 전환, 인식의 전환을 요구를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도 계속 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저는 한 40표가량이 된다고 보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 해당 행위자? 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 텐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막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외연 확장 작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의원님께서? 아, 저는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가 침200일을 맞았는데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내걸으셨잖아. 연포탕. 또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네. 근데 그게 솔직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빅텐트다 외연 확장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부의 어떤 우리가 뭔가 우리 내부의 어떤 이제 그 내적으로 어떤 통합, 실질적인 통합을 확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 작년에 우리가 3월 9일 날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권자, 투표 유권자를 유권자분들이 무려 3,400만 명. 3,400만 명 중에 우리가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24만 7천 표. 그때 뭐 안철수 또 뭐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다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분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하나를 묶었으면 내적인 분열이 없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외연 확장 좋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 뭐 여러 분 왔는데 조정훈 의원은 이제 뭐 탈당 뭐 당적 이적이 벌써 네 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시대전의 공동대표 이원재라는 분이 막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가치를 버렸다 협잡이다 막 이런 식의 비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또 비판하지 않습니까? 1호 영입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뭡니까 이게? 내년 총선은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이게 민당, 좌쪽, 우쪽 우리 국민의힘 있으면 가운데 땅을 누가 많이 먹느냐. 일단 여기서 오고 있는 겁니다. 한 스텝 왔습니다. 중간으로. 그래서 시대전환 뭐 또 민당에 있던 분들 일단 많이 조금 땅을 따먹고 오거든요. 그럼 진짜 중도로의 외연의 확장은 누구냐?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심정적 우리 편에 이미 와 있고. 그런데 진짜는 금태섭 의원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원래 민당에 있다가 지난 2021년 4월 7월인가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작년 또 대선 때, 대선 때 3월 9일인가에 우리 쪽에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너희도 아니다라고 엑스표를 하고 나갔던 분이 아닙니까? 나가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포용할 정도로 우리가 가치나 기조나 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 확장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가치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중도로의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끌어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덧셈 정치입니다. 네, 해주셨는데 예. 일각에서는 뭐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위주로 뭐 반윤연대가 또 구성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던데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가끔 모르는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성적으로 어떤 때 보면은 이제 한 분은 막 그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선이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 쪽에서 떨궈져 나가려고 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우리 강성 지지자들은 그래요. 강성 지지층들은 윤 의원, 유승민 이준석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왜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의 성공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경상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은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이분들이 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죠. 그 당이 경상도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안 되죠. 선거가 안 될 거예요. 수도권에서 선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두 분이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수도권에서 다 후보를 내고 또 우리 공천에서 낙천된 사람들이 그 당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 표를 빼앗아 갈 것이냐. 누구 표를 빼앗아 갑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갑니다. 경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싸움, 1000표, 1500표 싸움에서는 결정적 우리 표를 빼앗아 갈 거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낙선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분들을 안 짜는 겁니다. 그분들을 다 같이 안고 일단 똑같은 목표가 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분열이 있고 또 싸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봉합하고 하나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정부의 성공, 총선 승리에 대해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그 파괴력은 경상도 영남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텃밭 지역엔 전혀 문제 없. 그러나 1000표, 1500표 싸움이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 최고의 캐스팅 보터들이 된다. 그것을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아슬아슬하게 맞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우리가 회고해 봤을 때 지금 뭐 신학님 그 김만배 두 사람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요. 예. 솔직히 제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선거의 변수가 정말로 수천 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수백 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우리 그 이 대통령 선거는 아마 수백 가지일 거예요. 수천 가지일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딱 터뜨린 건 언제 터뜨립니까? 선거 3일, 예. 6일 날 선거 3일 전에 터뜨린 왜? 그거를 검증할 기회를 못 갖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제 어떤 표에 얼마만 영향을 미쳤냐. 우리는 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의 변수는 정말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기문란입니다. 선거 부정행위고. 그런데 왜 이런 게 민당 쪽에 있는 분들 측에서 있느냐.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김대어 평풍이라든지 그렇죠. 또 우리 그 드루킹도 또 민당 쪽. 여기도 또 이거. 왜 가짜 뉴스가 허위 정보 조작 뉴스가 왜 이쪽에 있느냐. 정말 민당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겸허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선거에 무조건 이겨보자. 수단 방법 그게 아니라 선거의 과정도 공정해야 된다. 예. 우파들은 오히려 이런 게 투철합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민당 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각성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예. 초점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제가 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역할을 해라. 이제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갔고 또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에는 이제 그 중도층에서 이제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가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하라고 그랬고요. 또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강서구에 충청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이분은 이제 충청북도 중진이고 그렇죠. 정진석 형 충청남도 중진 이분들이 이제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갔는데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 우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도 있지만은 일단 당이 딱 공천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당인으로서 당의 선대위 상임 고문 가는 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건 뚜껑이 열려 봐야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재보궐이잖아요. 보궐은 이제 조직표가 많이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그래서 이건 모른다. 한번 까보자.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 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뭐 사실 불안하다고는 많은 분들 뭐 윤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텐데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 이제 수도권 민심의 풍향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오늘도 홍준표
이제 시장이 뭐 그냥 엄청나게 지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비대위로 가자 성 지도부 교체를 얘기할 저는 이게 지도부 교체 사안은 아닙니다. 이 선거 하나 보궐에 졌다고 해서 지도부가 물러나고 그건 아니고 어떤 표를 딱 이제 투표한 거를 보면 아 수도권 민심의 동향이 어떻다라는 걸 금방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새로운 변화 혁신의 모멘텀을 삼는 게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뭐 지도체제를 바꿔라 뭐 이거는 좀 심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워낙 급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러게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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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